안녕하세요, 연목꾼입니다. 오늘 저희는 트래버스를 가지고 왔는데요, 언제나 보더라도 이 웅장한 사이즈 덕분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. 이 차를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일자이로 갔다가 네. 일자이로 갈아타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더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겁네요. 이 트래버스 차량이 생각보다 탑승해보기 힘든 아주 뭐 레어 아이템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저도 굉장히 타보고 싶었고요. 볼 때마다 이 또 대형 SUV이지만 굉장히 낮고 웅장한 이런 자세 때문에 또 나름 참 멋있는 차량 같아요. 디자인은 진짜 멋있죠. 펠리세이드보다는 디자인만 놓고 보면 네. 무조건 트래버스가 답이라고 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5m가 넘는 차량이 사실 펠리세이드도 5m 안쪽이고, 그리고 유일한 카니발이 얘보다 한 5cm 정도가 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량을 타고 오는 건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요. 차가 어떤데요? 차가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첫 느낌이 생각보다 조용하다. 이게 또 6기통 가솔린이지 않습니까? 그 느낌이 있고요. 차가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뒤에는 좀 땡땡하고 앞에는 좀 의외로 쿠션이 있어요. 외부에서 차를 봤을 때 굉장히 차체가 커 보였거든요. 근데 좋은 점 같아요. 그래 커 보이지 않아요. 안에서는 그냥 보통 SUV 정도, 그렇죠? 그래도 이렇게 수평으로 레이아웃을 쫙 깔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. 대형 SUV 치고는 지금 여목걸이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. 멀지 않아요. 부담이 덜 되는 거죠. 처음 차가 너무 넓으면 좀 운전하기 전에 조금 그리고 지금 출발만 하면 차가 굉장히 가벼워요. 일단 악셀만 밟기 시작하고 차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. RPM을 그렇게 높게 안 써도 배기량도 있고 가솔린 엔진이라서 네. 스무스하게 악셀을 밟아도 충분한 가속이 이루어져요. 지금 80km에서 한 90km 왔다 갔다 하는 RPM 한 1500 RPM 정도 살짝 안 넘어요. 안 넘어요. 네. 네. 이렇게 크루징을 할 때는 연비가 좀 나올 것 같아요. 타이어 노면성도 여기가 시멘트인데 조용하죠? 그리고 일단 풍절음이 풍절음이 없네요. 그때 우리 소렌토 탔을 때는 그때 소렌토 탔을 때 풍절음 엄청 심했었잖아요. 소렌토는 참고로 1열이 이중 접합률인데 말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이중 접합률이 무조건 조용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쵸? 이런 것들이 저도 뭐 말리부를 2015년식을 보유를 했다가 이제 판매를 했지만 좀 쉐빈 헤브레가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의외로 좀 쿠션 괜찮지 않나요? 네. 그러네요. 약간 좀 뭔가 큰 뭔가가 큰 구름. 네, 약간 이렇게. 나중에 2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도 괜찮아요. 그러네요. 롤을 어느 정도 적당히 허락을 하면서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보다는 좀 부드러운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속도가 90 네. 항속 주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풍절음 인상적이네요. 2열도 조용하시죠? 2열 승차감은 어때요, 지금? 제가 2열은 처음 탔거든요? 네. 지금 말씀해 주시면 차주고 계십니다. 네. 제가 2열 탈 일이 없으니까. 네, 직접 타보시니까. 좋네요. 운전석에 앉는 거랑 별 차이 없다는 것도 있는데 아마 시트가 네. 미세 조절 안 된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이기적인 말을 하면 1열의 승차감이 많이 좋은 경우는 앞발을 위한 차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이런 패밀리 세단에서 2열과 특히 이렇게 그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트래버스 같은 경우 2열, 3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차를 이제 소가족이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드물죠. 이제 보통 이제 아이가 최소 둘 내지 3명. 네. 차주분도 아이가 셋인데. 예, 셋인데 이제 카시트가 부피가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카시트가 부피가 커서 차량을 바꾸게 된 원인인 것 같아요. 지금 주행 중인데 제가 탔던 말리부는 보통 R 타입 NDPS인데 네. 걔도 약간 정중앙에서 살짝씩 이질감이 있어요. 근데 얘는 약간 유격을 허용하는 그래서 운전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네.
말리부는 약간 그 중앙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었는데 트레버스는 굉장히 운전이 편안합니다. 대신에 그 소음은 좀 있어요. 전자식은 그 소음. 어떨 때 소음 나세요? 밤에 많이 들리죠. 아. 전자식이라면 어떤 소음입니까? 이게 스테어링을 돌리면은 약간 무슨 힘없는 귀신 소리 같이 소리가 좀 나요. 근데 이게 이제 밤에 들으면 되게 좀 거슬려요. 밤에는 아무래도 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. 맞아요. 일반 주행할 때는 이렇게 핸들을 많이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주차할 때는 처음에 저 밖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내려봤더니 이게 핸들 소음이더라고요. 차주분은 이거 트레버스 선택하신 거 전과 후가 어떠세요? 사시기 전과 차 받고 나서 운행 지금 해보시고. 제가 기대했던 차라서 네. 기대했던 보다 좋다. 저는 기대한 만큼인 것 같아요. 딱 그만큼이야. 왜냐면 그 전에 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고 장단점 얘기하고 솔직한 얘기로 저 이거 시승 안 하고 샀어요. 그냥 차만 보고 엔진 소리만 듣고 그리고 계약했거든요. 이 전 차량이 쉐보레 차량이었는데 올란도 네. 그거에 대한 이제 운행 주행 질감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승기 같은 거 많이 봐도 지금 차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차가 사고 싶기 때문에 시승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제가 원하는 조건에 이게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. 이 정도 지금 언덕에서 기어 변속이 안 되고도 그냥 속도를 유지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대배기량의 장점이죠. 킥다운 없이도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. 차 좋네요. 이게 팰리세이드보다 마력이 좀 높더라고요. 팰리세이드가 296마력 그다음에 얘가 314마력이니까 19마력 정도가 더 높은 차량이죠. 뭐 솔직히 요 정도 배기량이 요 정도 마력대가 되면 출력은 이제 그 폭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고 연비 차주분 어떠세요? 이거 이제 고배기량 SUV, 가솔린 SUV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인연비 있잖아요. 네. 그거만큼 나와요. 떨어지진 않아요. 서울 시내 주행하면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. 고속 주행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고 고속도로에서 정속으로 이렇게 하면 80에서 90%가 제일 순간연비 제일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. 계속 RPM은 1300rpm 정도를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금이 생각하면 전에 LPG 차량 타던 거랑 연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.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저도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운행을 했잖아요. 지금 이렇게 가면서는 아 내가 그냥 승용차? 이런 느낌인데 한 번씩 이제 룸미러를 보잖아요. 룸미러를 보면 저 뒷유리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. 룸미러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희 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후측방 모니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화면이 넓네요. 네, 야간에 이거 써보셨어요, 차주분? 야간에는 약간 노이즈가 있어갖고 좀 어두워요.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뒤편에 저거 뭐지? 명암? 명암 조절하는 네.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. 요 뒤에요? 예, 오른쪽 위에. 예.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LCD의 어떤 화질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짐 실었을 때 뒤에가 안 보일 때. 그럴 때 많이 쓰겠네. 사람 많이 탔을 때. 좋네요. 캠핑 다닐 때. 여보님 캠핑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. 아예 안 보이니까 네. 좋은데요. 이 차량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트레일러 연결하는 뭐 히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이 차량에는 트레일러 연결하지 않았지만 이런 편의상이 특히 아웃도어 관련된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 안 팔릴까요? 차를 분류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선택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차 나오기 전에 보통 인터넷 같은데 뭐 트레버스 출시한다 이렇게 네. 댓글 같은 걸 보면 네. 트레버스 나오면 이만하면 바로 산다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. 네. 근데 쉐보레는 막상 신차가 나오면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쉐보레가 신차를 출시하는 거에 이렇게 보면 약간은 좀 선심 쓰듯이 신차 출시를 하잖아요. 우리가 신차 출시해 준다. 그렇죠. 한국 시장에. 근데 막상 가져와 보면
좀 한국 시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과 좀 동떨어진 가격, 옵션 이런 게 좀 모자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자꾸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지 않나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배고픔이 드라는 거죠. 예전에서 이 트레버스도 저도 많이 영상이나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이 트레버스가 출시되기 전까지 2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. 그러면서 2년 뒤에 이 차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필요할 때 차는 사야 되는데 출시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는 국내 차량에서는 뭐 자율주행, 반자율주행, 보조기능 들 같은 게 거의 소형차량까지 기본이 되고 있는데 그럼 뭐 LFA나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부재다 보니까 저는 이 차량을 먼저 뭐 시승을 잠깐 해봤었는데 그때도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최신 차량다운 기능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비교를 하게 되죠. 그렇죠. 차를 구매할 때 보면 그리고 이 차가 나왔을 때 페이스리프트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. 맞습니다. 거기에 반자율 옵션이 좀 더 들어가고 사양이 좀 더 좋아지거든요. 네, 디자인도 좀 바뀌었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네. 이거를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 이제 막 따끈따끈한 호빵을 구워냈는데 재고떨이 같이 이미 그렇죠. 괜히 평탱하게 많이 쌓여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브랜드가 준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마케팅 부분에서는 늘 아쉬워요. 이코녹스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차량이지 않습니까? 네. 한국에서는 정말로 초기에 몇백 대가 판매돼 우리 스팅어보다 안 팔리는 사실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이코녹스 구경하기 힘들어요. 구경 막상 보면 괜찮은데 차량. 이코녹스가 이코녹스를 산타페 소레토와 경쟁하려고 가져오기에는 그쵸. 일단 차 사이즈가 좀 작죠. 맞습니다. 네.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또 이제 막상 이렇게 큰 걸 갖고 왔는데 이제 큰 걸 갖고 와서 이제 사이즈는 맞는데 뭔가 이제 감성적인 면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네.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 소비자들이 눈이 되게 높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보면 뭐 BMW 새 차들 신차 발표회를 한국에서 하고 맞습니다. 네, 한국 시장이 좀 되게 깐깐하지만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 눈에 들면 네, 어디 내놔도 괜찮죠. 트레버스 참 아쉬운 차종이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 차 마케팅을 포인트를 좀 가족 쪽으로 더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5인 이상 가족들은 카니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그거를 좀 더 끌어올 수 있게 홍보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선정은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. 정우성. 그러니까 정우성. 이거 뻔한 길은 시시해졌다. 차 말고 모델이 보이는 거 말고 카라반도 막 끌고 가고. 그러니까 캠핑 그다음에 이제 뭐. 가족들 위한 차로 해서 5인승으로 적절한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차로 홍보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사륜이 있잖아요. SUV의 장점이. 네. 보통 이제 레저 활동할 때 사륜이 뭐 필요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사륜만의 또 이런 안정감과 그렇죠. 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한 번만 쓰더라도 꼭 필요한 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사륜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뭐 이제 캠핑 다니면서 꼭 막 모래사장을 가는 건 아니고 작은 언덕에 못 올라가는 차 정말 많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뭐 내리던가 친구를 담아서 밀던가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이 되는데 사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. 또 있어서 선택 안 하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서 트레버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점은 모든 사양에 사륜을 기본으로 넣어준다.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. 사륜이 보통 국내 차량에서는 2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니까 그걸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. 금액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낮았으면 좀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. 레드라인 기준 한 5천 선에서? 네. 5천 애플 옵션. 네. 한 4,900? 네. 정도? 어떻게 보면 이게 팰리세이드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가격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. 네. 관련 동호회에서는 뭐 많으면 뭐 6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
실제로 산타페 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고 나서 그 차량이 지금 뭐 인스퍼레이션이나 텔레그래프나 고급 사양을 발표를 1년 이상 안 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차량 자체가 3천만 원대부터 고급 사양이 4천만 원대라는 인식을 만들어 놨는데, 트래비스는 거기에 이제 딱 1000을 더 얹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 4천만 원이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끝을 보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SUV 이렇게 얘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차량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비교를 하게 되죠. 그리고 또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제 사양들이 또 떨어지는 게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. 연목구름님 지금 시트 어떠세요? 좀 편안한데요? 괜찮으세요? 네. 저희 집사람 몸에 맞춰놓은 건데. 아주 편안해요. 왜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쉐보레 시트 불편하시다는 분들 있잖아요. 허리 아프다? 네. 좀 보면은, 그리고 이 조수석 쪽이 낮지 않아서 좋아요. 예, 일부러 다 모든 기능을 뭐 팔의 기능들 줬다 다 넣어놓고 여기는 실제로 앞뒤 전동만 넣어놓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게 자체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라서 조수석에서 꽤 좋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운전석은 낮추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가요. 키 크신 분들도 네, 그런 게 좀 좋아요. 제가 발리보에서 K5로 이제 기변을 했는데 네. 그 시트 포지션이 쉐보레가 낮아서 그게 좀 오히려 더 네, 편리합니다. 그리고 이게 K5는 좀 허리 아파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쉐보레 시트 포지션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그래도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시트는 좀 말랑거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시트 말랑이에요. 네. 쉐보레 차들 다른 건 좀 딱딱하잖아요. 딱딱하죠. 네, 근데 얘는 좀 말랑거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버킷같이 옆에 좀 잡아주는 부분이 좀 약하긴 해요. 약간 좀 소파 같이 그냥 그렇다고 소파처럼 물렁한 느낌도 아니라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. 가죽도 그렇게 딱딱한 편은 아닌데요. 이게 또 옵션마다 약간 달라요. 에어컨을 틀고 출발할 때하고 안 틀고 출발할 때하고 이제 이렇게 음이 이렇게 싹 올라가는 게 조금 다르네요. 얘도 중립 제어는 없나 봐요. 드라이브에서 만져보시면 진동이 살짝 있어요. 아, 지금 약간 RPM이 높은 상태예요. 그렇죠? 에어컨 때문인가? 예, 네, 유기통 치고는 진동이 좀 있네요. 의자는 안 올라오네요. 네, 핸들 진동만. 지금 RPM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? 왜 이런 거지? 잡소리도 있는데요. 전 잡소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. 근데 이제 쉐비는 밤에 타봐야 됩니다.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.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